안녕하십니까, 박대현 감독입니다. 뭐 철학과에서 뭐라고? 무슨 상이라고? 상호랑이. 호랑이 상이라고? 어, 호랑이. 진짜 얼굴이 호랑이 같이 생겼어. 호랑이 상이 호랑이 상 맞는데. 어, 호랑이 상이라고 그랬어. 이게 좀 못생긴 호랑이. 못생긴 호랑이 같이 생겼어. 못생기긴 시디가 더 못생겼지 얘보다. 아 누가 잘생겼대 나? 못생긴 호랑이 같다고. 호랑이 자꾸 약간... 못생긴 걸 강조하지 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팔꿈치 보강 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 방법 등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는 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는 부위로서 이 전완근, 전완신전근, 전완굴곡근, 그리고 이두근, 삼두근,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여기에 근육들이 강화가 되어야만 팔꿈치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좋은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푸시업이에요. 푸시업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푸시업을 잘못해도 팔꿈치 부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팔꿈치를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는 푸시업. 두 번째, 덤벨을 갖고 하는 2두와 3두의 복합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 그리고 악력기, 그 다음에 고무공을 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전완근 강화훈련.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시업을 팔을 넓힌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반쯤 좁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좁혀서 하나, 둘, 세 가지, 그 다음에 손가락, 다섯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세 손가락으로, 여기까지 다섯 가지죠. 그 다섯 가지를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올라왔을 때 바로 올라오면서 팔꿈치 탁 친단 말이에요. 탁 치면서 여기에 충돌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많이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팔꿈치 부상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프로 좁혀서 하는 거예요. 상체가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앞쪽으로 어깨선과 맞춰서 코어에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으로 버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누르고. 자, 세 번째는 팔을 더 좁혀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다섯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면서 푸시업을 하는 거야. 아까 했던 푸시업의 이번 동작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손가락으로 하는 거죠. 굳이 손가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좀 멋 아닌가요? 멋이라고요? 네. 공을 잡고 있는 게 손가락이죠. 공을 잡고 있는 게 손가락이고, 여기에 악력이 얼마나 강하냐, 공이 나갔을 때 얼마나 강하게 쥐을 수 있느냐라고 관건이죠. 이 악력과 이 전완근의 힘, 그리고 팔의 힘, 이런 것이 다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겠죠. 자, 또한 우리가 손바닥으로 푸시업을 했을 때하고 손가락으로 했을 때는 근육에 전해지는 그 미세한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푸시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한 자세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정확한 자세를 위해서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바닥에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상체와 일직선으로 만들고, 손을 앞에 가지 말고 좀 당겨서 당겨와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푸시업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푸시업은 전신 운동으로서 굉장히 몸에 유익한 근육들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는 게 푸시업입니다. 지금 네 가지 푸시업의 네 가지를 10개 또는 7개 네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10개씩 3세트 또는 2세트, 4세트, 어려우면 1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을 던지거나 내가 타격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덤벨로 할 수 있는 3-in-1 2두, 3두, 어깨까지 한 번에 복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훈련 방법. 자, 저는 현재 12.5kg의 덤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좀 더 가벼운 거, 뭐 10kg 내지 뭐 7kg, 8kg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동작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넓이에서 똑바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손목을 틀어서 올리고 뒤에서 올라오고 다시 와서 틀고 내리고, 이게 하나죠. 손목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 손목을 쓰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틀면서 올리고 뒤로 내려서 다시 올라왔다가 틀어서 내려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어서 돌리고 돌리고 내려서 올리고 다시 돌려서 내리고. 자, 이렇게 덤벨로 10개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두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두를 해줄 때 살짝 이걸 받쳐주고 앞에서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손목을 쓰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이것도 한 10개, 7개에서 10개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중량을 가지고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어서 3두 올리고 팔꿈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올릴 때 팔꿈치를 다 펴지 마세요. 잘못 펴면 치다가 팔꿈치가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자, 이어서 바벨로 하는 전완 굴곡근, 전완 굴곡근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바벨을 내렸다가 손가락을 말아주면서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내렸다가 탁, 천천히 내렸다가 말아서 올려준다. 자, 이거는 중량에 따라서 개수 없이 한 번에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수를 세지 마시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끝나면 던져버리면 돼요. 이제 전완 신전근, 바깥쪽이 전완 신전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수 필요 없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욕 나온다 이렇게 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 밴드를 활용해서 전완 굴곡근, 전완 신전근 강화. 이게 다 팔꿈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로 밟고 내가 할 수 있는 강도 정도 텐션을 주고, 여기에서 손으로 여기를 고정시켜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강하게. 자, 이것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보면 끝나죠. 자, 이어서 전완 신전근, 전완 신전근을 강화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알맞은 장력을 맞춰놓고 무릎에 받치고 이 상태에서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 바깥쪽 여기가 강화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 보통 한두 개씩은 앙증기 다 있죠. 항상 그거를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앙증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몇 개 개수 제한하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는 거예요. 빠르게 최대한 도저히 안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거 끝나면 세 손가락으로 하는 거죠. 던지는 손이죠. 던지는 손가락, 공을 잡는 손가락. 이 손가락을 맨 끝에다가 걸어서, 손가락이 펴 있어요. 이렇게 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것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을 걸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쪽으로 전완 굴곡근 쪽으로 훨씬 자극이 많이 와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로 잡아서 최대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을 잡는 모양으로 잡아서 이 상태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끝나면 돌려서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걸은 상태에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최대치로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매일 그러면 굉장히 더 강력한 공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면 고무공이 하나 있죠. 말랑말랑한 이건 사실 조금 작긴 하지만 이거보다 약간 더 큰 정구공 비슷한 정구공 크기의 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큰 게 더 좋아요. 이거를 가운데 선에 놓고 약지와 새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보세요. 강하게 하나 둘 셋 피고 하나 둘 셋 피고 하면서 누르면서 이 손을 여기를 한번 살짝 대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자극이 계속 오는지 그 자극이 오는 걸 느끼면서 하나 둘 셋 피고 이거를 하루에 뭐 한 2, 30개씩만 계속 하셔도 훨씬 더 강한 팔꿈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렸으나 이거를 따로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적으로 운동이 된다면 훨씬 여러분한테 이로울 것이고 사우나를 가더라도 뭐 냉탕, 온탕 안에서 어깨를 잠궈놓고 그 안에서 잼잼을 뭐 200개 또 냉탕 가서 또 잼잼 200개 이거를 한 5세트를 반복을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손목 운동도 위아래로 할 수 있고 예, 그런 거를 사우나에서도 하고 집에서 앉아서도 하고 뭐 TV 보면서도 하고 다양하게 습관적으로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야구를 즐기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나서 한번 찍어야겠네요. 둘이서. 사우나 그거 하지 말자. 그건 아닌 것 같아. 사우나 가서 싸우면 어떡하나? 사우나? 사우나 안 돼.